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계시는 이경복 선생님을 모시고 8월 10일 날 대법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두 번째 재검표, 청주시 상원구의 그런 윤곽금 후보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 두 번째 재검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전번 시간도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윤곽금 후보 거는 두 번째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검표죠.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재검표인데, 우선은 그 재검표도 그렇고, 이번에 하는 재검표도 그렇고, 인천연수에서, 재검표가, 자기들 얘기로는 끝난 일이니까,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우선 그 판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판이라고 할 적에, 크게 나누는 이 심리하고 판결이 있거든요. 트라이얼, 그다음에 판결, 디시전 그게 있는데, 그래서 판결이라는 것은 심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판결의 근거가 되는 심리가 올바르게 행해져야 되는데, 우리 경우 특히 선거 무효 소송인 만큼 재개표가 아니라 재검표를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복 선생님 말씀은 올바른 심리가 있어야 올바른 판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올바른 심리에서는 그 재개표가 아니고 재검표여야 된다. 그런데 6월 그렇죠. 28일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전 지역구에 대한 그런 그 심리는 일종의 재검표지, 재개표지, 재검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개표에 그친 거죠. 재개표도 불완전한 재개표. 그래서 검표라는 재개표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투표 개표 시스템과 그 절차의 무결성을 검증해야 되거든요. 무결성. 그래서 여기서 무결성이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어로는 무결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테그리티죠. 그러니까 무결성을 영어로 표현한다는 말은 안 맞고,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뭘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냐고 퀘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때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처음에 어떻게 누가 번역을 했는데 뭐라도 무결성. 그 무결성이라면 결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그런데, 무결성은 선거 무결성이라는 용어하고 또 동시에 선거 정직성이라는 용어를 함께 쓰던데, 우리나라에. 선거 근데 그, 정직성,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무결성이라고 번역한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영어의 의미를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려운 건데. 원래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뭐 모든 일에 흠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 전혀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necessary for the whole complete. 전체를 완전하게,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전체를 전 유효하게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전체를 유효하게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이게 무결성적이라는 이야기죠. 요건이죠. 예.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누가 컨닝을 했잖아요. 예. 컨닝을 했으면은 컨닝을 뭐 한 문제를 컨닝했건 열 문제를 컨닝했건 컨닝하다가 발각되면은 그 시험지가 몰수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컨닝을 한 자체가 그 인테그리티를 훼손한 행위예요. 맞습니다. 컨닝을 몇 퍼센트 하느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컨닝을 했으면은 그것이 무결성을 훼손한 일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모든 절차에서 단 한 절차만이라도, 아니 그 한 것만이라도가 전체를 무효하게 만드는 요소여야 되죠. 예, 그것이 선거의 무결성이다 이야기죠. 예, 그 말이 그 인테그리티란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밥을 먹는데 국밥에 파리나 모기가 죽은 파리가 섞여 있어요. 예. 그러면은 물이 다 뱄을 거 아니에요. 예. 또 뭐 식당 주인은 아 여기만 건져 파리만 건지면 괜찮다 가지고 국밥을 전부 다시 해놔야 되거든요. 예.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 성질이 그런 성질의 결점이라 이거죠. 예. 이제 그게 무결성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재검표군, 재개표군 말이죠. 예. 검증해야 할 대상, 어떤 것을 검증해야 되느냐. 예. 그렇게 하고 그 어떠한 절차로 해야 되느냐. 이것이 다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동경에서 올림픽을 하지만 선수가 약물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코로나 테스트를 해서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대상이 검증의 대상을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그 뭐 유명한 그 영어 속담에 "cut before the horse" 아닙니까? 말이 마차 앞에 있어야지. 마차가 말의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절차상으로. 예. 그래서 그 절차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분 순서도 중요해요. 예. 오더로 예를 들면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서영준 씨 코미디를 본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게에서 일상을 많이 져가지고 하루는 이제 일상을 갚으러 왔다고 하면서 고액권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하면서 예상은 이제 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을 주면은 1,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또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고 한다고. 예. 거스름돈을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 원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는 거나, 예. 거스름돈을 먼저 주고 만 원을 받는 거나, 예.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순서가, 앞에 순서가 바뀌면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 예. 그래서 검증의 대상도 중요하고, 검증의 절차도 중요하고, 검증의 순서도 다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 대법원에서 6월 28일 한 것은 모든 것이 우선 검증의 대상도 그저 아주 일부분,
아니, 가짜 투표지를 세고 그것이 셌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검증의 대상이 틀렸고, 대상이 틀렸고. 절차도, 예, 절차도 말이죠. 그것을 세려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세야지. 가짜를 세면 무슨 소용이냐 절차도 틀렸고. 말이에요. 그렇죠? 순서도 우선 그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먼저 해야지. 그걸 다 인쇄된 것 나중에 우리가 알아채겠지만 인쇄되든 그걸 세서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순서도 완전히 그래서 잘못됐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말로 엉터리지. 재검표를 해야 하는데 재개표 형식을 취했는데 그나마도 엉터리 재개표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개표한 소위 말하는 재개표를 한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누구든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거 무효 사유가 발견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투표 개표의 무결성이 훼손된 사실을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됐는데 그 선관위가 그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듯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것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소위 재검표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해본 결과 표수가 200표와 300표 차이가 났을 뿐 그러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뉴스릴리스를 함으로써 사실상 앞으로 있을 판결의 잠정적인 결론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재판은 이제 청주에서 맡을 대법관 얘기가 동일한 패턴을 확인한 후에 보겠다. 그건 뭐냐면은 청주 재검표에서 동일한 패턴이 있는지. 그 동일한 패턴이 있는 게 빤해요. 배춘일 투표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런 게안 나오면은 동일한 패턴이 아니니까 그냥 최종 결론을 하겠다는 그런 심정상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하죠. 지금 이제, 이경복 선생님 말씀은 선거 정직성이라는 선거 무결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원래는 integrity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integrity가 보장된 선거라는 것은 검증의 대상, 검증의 절차, 검증의 순서라는 것을 모두 다 만족한 상태여야 인테그리티, 선거 무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상, 절차, 순서 모든 면에서 위반된 그런 종류의 그 재개표를 천대엽 대법관 외에 3인이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가짜투표지를 만들었고, 가짜투표지를 법원에 제출한 것 자체도 엄청난 종류의 증거를,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형법 제500, 155조 1항에 위반된 사항이지만, 그거를 넘어가지고, 이른바 법을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고, 모든 법관들의 가장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법관으로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을 위반한 자, 더한 걸음 나아가면 범법을 행한 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재검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가짜 투표지와 진짜 투표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진짜 투표지, 합법적인 투표지만을 카운팅하는 것이 재검표인데 가짜와 진짜는 다음에 감정 절차를 미루고 일단 채보자. 그럼 뭘 셌느냐 이야기예요. 가짜 투표지를 세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재검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을 마치고 행법 제155조 1항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느낀 거는 이 그 사람들은 법 기술자죠. 법 조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의 현장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가짜 진짜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운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짜 투표지를 센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세고 난 다음에 재검표를 했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재검표를 해보니까 표수가 300표 정도가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투표지에 이상이 없다. 그것이 대법원이 기자들한테 릴리스를 한 겁니다. 6월 29일 날 오후 3시부터. 그러니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법기술자 한국의 대법관들에서 엄청나게 내가 볼 땐 실망뿐만 아니고 추후에라도 천대엽 대법관 외 3인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그렇죠. 예, 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어제 이경복 선생님 말씀을 듣고 행법을 한번 보니까 야 이거는 한글 어떻게 이래 위조된 증거를 만들거나 위변조된 증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는 선관위가 해당하고 두 번째는 대법관들이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원고 측하고 이제 자유 애국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대법관들의 그 무모한 그런 이 독주라든지 또 선관위에 계속된 그런 이 증거를 한 부분들을 위변조에서 제출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네, 그 말씀 저기 그 얘기하기 전에 예, 그 지금 이제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어떻게 낼 것인가 원래 그 질문이 그거였으니까 예. 판결이 그런 엉터리 근거를 가지고 할 텐데 그것을 또 공직선거법 224조를 적용해서 판결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공직법 224조라는 게 뭐냐면 그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럴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뭐냐면 예,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그 분명히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자기들도 인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하나여 당선무효나 선거무효를 할 수 있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법관이거든요. 법관이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우리 변호인단께서도 알아야 될 사항은 선거의 결과라는 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선거의 결과는 곧 대표의 결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의 결과가 곧 선거의 결과로 알고 있다고요. 대세로. 그렇죠? 네. 누가 제일 다수로 얻었느냐? 그러면 그게 선거 결과죠, 뭐. 그런데 대표 결과하고 선거 결과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예. 대표 결과는 그야말로 어떤 후보가 최다 득점을 했느냐를 아는 것이 개표 결과고 예. 선거 결과라고 개표 결과와 다른 표현을 한 까닭은 개표 결과 플러스 투표지가 그러니까 개표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투표 개표의 절차의 무결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투표 그러니까 개표 결과가 어찌 나왔든 간에
그 개표 결과가 나오게끔 된 투표나 개표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해설, 이렇게 또 들으신 분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경복 선생님 말씀은, 이제 이경복 선생님은 한 50년 정도 캐나다에서 이렇게 그 공인회계사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겉모습은 이제 한국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28세 때 캐나다를 건너갔기 때문에, 뭐 속은 거의 이제 서구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용어를 사용하신 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된장도 잡수시고, 밥도 잡수시겠지만, 이 사유체계라든지 말씀하신 걸 보면은, 용어를 선별하는 거라든지,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이경국 선생님 인터뷰를 보신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는 것은, 그 언어를 선별하는 것, 언어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만큼, 그게 언어가 사유를 결정하고, 언어가 표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냥 얽혀 살면 놓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경복 선생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뭘 지적했는 거 아니고, 개표 결과와 선거 결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개표 결과라는 것은 카운팅한 숫자다, 이야기. 그러니까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승리한 것은 개표 결과물인 거죠. 그런데 선거 결과라는 것은 개표 결과 곱하기, 엔드죠. 개표 결과 곱하기 선거 무결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표 과정에서의 투표지의 검증의 대상, 검증의 절차, 검증의 우선순위가 다 무결승, 흠결이 없어야 그두 가지 조건이 다수를 표를 하고 흠결이 없어야 곱하기가 선거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표 결과가 여당 후보가 이겼다 하더라도 선거 절차나 선거 대상이나 선거의 순서에서, 검증의 순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선거의 무효소송의 당연한 그런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를 대법관들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판단을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분개가 돼가 그냥 던져주는 걸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공직자 선거법 몇 조라고 하셨습니까? 252조라고 했습니까? 예. 224조.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로 이번에 투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판결이 나올 걸로 지금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거기서 뭐가 빠졌는가 하니까 소위 검증 절차 대상 순서에서의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엉터리 투표지를 세 가지고 그것이 개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선거 결과가 그 개표 결과다. 이렇게 판사가 모르는 척하면서 그 법을 조항을 적용해서 판결을 할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개표 결과라는 것이 가짜 투표지를 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를 쓴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가짜 개표 결과가 선거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뭐 판사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 법조항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얘기죠. 이경복 선생님, 이제 그 천대엽 대법관이 58세거든요. 58세니까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58세 남자가 착실하게 살아온 남자가 그래서 최정상인 그 많은 법관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던 것이 대법관이란 자리잖아. 대법관이 나오면은 뭐 우선 기본적으로 정관 예우에 따라서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냐 이야기죠.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생들도 다알수 있는 건데 알면서 하는 거죠. 알면서 만약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계속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좀 전에 다시 이제 제가 퀘스천 하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지금 현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8월 10일 날 열리는 청주 상당구에서 소위 재검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재판관이 말했듯이 동일한 패턴이 다음 그 재검표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현수극에서 재검표에서 나타난 현상, 자기들 생각, 자기들 얘기로는 그 배춧잎 표지와 같은 비정규 투표지가 거기서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배춧잎 표지나 무슨 자석 표지만 없애면은 자기들로서는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또, 그 투표, 재검표일자를 한달 열이틀 후이후에 하는 까닭도 지난번에도 어제도 말했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재검표를 해야 자기들이 말하는 동일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인터벌을 사이를 띄고 한다는 얘기는 선관위로 하여금 다시 조작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그렇게 봐야죠. 네, 우선 네, 거기서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하면은 이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면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런 대법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그런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이동은 대법관이 하신 말씀이고 그 이동은 대법관은 좀 선의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그 동일한 패턴이란 것은 뭐 그분 말씀을 그냥 그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6월 28일에 재검표에서처럼 이상한 투표지가 계속 발견되는 그런 부분이 찾아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심대하게 볼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가운데 제가 참 주목하는 것은 현재 그 인천 연수구 을에 그 검표를 마친 다음에 일부 증거물들은 대법원의 무슨 뭐 증거물인가 그런 목록으로 돼 있지만 나머지 사전투표지 4만여 장 정도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보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장 가운데서 최소 70%에서 최대한 80, 90%까지는 그게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전문가나 인쇄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4만 장 가운데 70에서 90% 정도가 위조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왜? 그 길을 못 찾으면 그 다음에 다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극단을 다할 수가 있다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도덕윤리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투표나 선거를 위조할 수 있다는 그런 행위를 할수 있는 자들은 성역이 없는 겁니다, 범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그 중요한 전산 조작에 대해서, 전산 장비에 대해서 원고 측들이 그리 끊임없이 증거 보전 신청을 했지만 전국에 거의 대부분의 지방법원에 관계된 사람들이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충분히 시간을 주는 사이에 엄청난 그냥 통과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대부분이 하는 거하고 그게 일종의 데자뷰인 겁니다. 그게 똑같이 옛날에, 예? 4월 15일 총선 끝나고 봤던 일이 지금은, 그때는 지방법원이 했지만, 지방법원의 판관들이 했지만 지금은 대법관들이 시간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한 달마다 하면서 다시 또 통과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경복 선생님이 지적한 거거든요.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더군다나 예.
더군다나 그 증거 보존된 증거물을 청주에 있는 곳은 서울로 이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송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금 인천에서 해본 결과 이게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게 증거물을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왜 서울로 이송해가지고 서울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차 통과리를 할 가능성이, 왜냐? 이 사람들은 필사적이잖아요. 죽기 사기인 사람들한테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여유를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 계시는 대법관들도 상황이 얼마나 심대한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법원조차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법원도 내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통과리를 할 수 있다고 믿기, 왜? 한번 했기 때문에. 1차 통과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본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위 인천연수골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이미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수만 장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냥 순순히 그 바꾸지 않은 통을 2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것을 대법원에 가져가겠냐 이야기죠.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대법원에 있는 연구관이나 대법관들이 직접 청주로 내려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특히 이게 선거에 의혹이 있으면은 국민들의 그 의혹을 풀어서 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의혹을 더 눈덩이처럼 불리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청주 재검표에서는 특히 지난 인천 재검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교훈을 심각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연수원에서 있던 하자면은 선관이나 특히 대법원에서 취한 조치에 부당한 이런 것이 재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조금 리스팅을 해봤어요. 한 9가지. 네, 첫째는 공개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말할 여지도 없는데 그 헌법에도 있고 공직선거법도 있듯이 그게 없어도 이 공개 재판에 공개 심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비공개로 하는 나라는 북한 같은 나라도 없잖아요. 예.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라는데 이런 재판을 비밀리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그 지난번에 또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3.15 부정선거 당시에 그 김주열이라고 저보다 2살이에요. 그때 2살 반을 봤죠. 그때 마산상고 다녔거든요. 마산상고 김주열 씨군. 예. 체류탄을 맞고 눈이 하나 예. 박힌 상태였죠. 근데 그 마산 앞바다에서 갖다 집어 던져드렸던 그게 이제 건져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예를 들어서 그때 언론이 보도를 했으니까 망정인데 예? 만약에 언론 보도가 요즘처럼 통제됐다면 4.19 일어났겠어요? 일어날 수 없었죠.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소위 뭐 그 애준일 투표지 같은 건 이게 좀 제가 빠져있는지 모르지만 김주열이 신심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네, 네 맞습니다. 애준일 투표지가 아니라 김주열 투표지입니다. 이게 알려지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그걸 비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의 공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건
실현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또두 번째로는, 거듭 말씀드리자면, 제 개표가 아니라, 제 검표를 해야 된다. 그건 뭐, 되풀이하는 얘기니까, 더 설명은 좀 필요 없고. 그럼 구체적으로 검증 절차에 있어서, 그 참관 인력을 제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몇 명인가? 몇 명으로? 근데 이게 검증을 하려면요, 문제 있는 투표가 발견했으면, 그 발견된 사람, 옆 사람한테 이거 보라고 하면,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것을 서드 파티가 확인해야 되는 말이에요. 네. 정말이네? 적어도 두 사람이 그것을 컨펌을 해주는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고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을 적에는 육안으로 이상한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봐서 문제가 있는 거면 전문가가 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참관 인력이 있었죠. 네. 피플마다 뭔가를 배울 때 하는 거면 에어서 몇씩 앉아서 쥐들이 한세명 있고 우리 쪽에서 한두 명 앉으면 이것이 실무적으로 체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참관 인력을 특히 인력의 숫자도 문제고 전문가, IT 전문가나 인쇄 전문가가 꼭 테이블마다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사전에 저기 재판소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선거인명부에 있는 inactive voters를 이용해서 유령 투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인명부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그 구체적으로는 선거인명부에서 투표자를 랜덤으로 픽하여 가지고 예. 실제 그 투표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예. 투표를 했는지 안 하는지 랜덤 체크할 필요도 있어요. 유령 참관인 그래서 문제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원고 측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어제 얘기했듯이 직권 탐지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문제일 것 같으면 직접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랜덤으로 다할 수는 없고 체크하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또 QR코드 같은 것도 전혀 불문에 붙였잖아요. QR코드에 관련해서 도대체 이게 쓰지 말라는 것을 쓴 까닭이 뭐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야 될것 예. 같아요. 서면.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한쪽에 특히 그 뭔가 선거인 명부 관련해서 했던 거 뭐, 영업비밀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예. 참, 이거지. 도대체 선관위가,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선거인용도나 QR코드 관계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도 전산 조작 기능이 있다는 것은 부여군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일부 통신 기능이 있다는 것은, 뭐지, 그 박사님이 저 임시 사무소, 발표를 한 거, 예, 정부에 설치된 임시 사무소, 위성 박사님하고 사무소, 예, 저기, 서버 최고 표지 관리자, 분류기라고 예. 그 내부를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예. 윌킨슨 선생님이가 맞습니다. 얘기했듯이, 포렌식이 필요하고, 예.
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삭제한 경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복원 가능하면은 복원을 하도록 해야죠. 포렌식을 그러니까, 하면 복원이 검색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차관 제가 이런 리스팅을 하는데, 저보고 재판관 하라도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여기 뭐, 머리 있잖아요, 사실. 머리 있어서 뭐, 실물도 못 보고 하지만은, 이게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식. 그래서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 어떤 때는, 그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서울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더잘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일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사실 공영 TV를 보고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상황에 몰입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을 미스하는 게 많아요. 근데 예.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그건 이상하잖아. 예. 아니 그건 왜 그렇지 하는 의심이 거기 있는 사람을 의심을 안 하는데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제가 더 거기 사는 사람보다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바쁘지도 안 했지만 제가 리스팅할 수 있는 바닥이 그거고 잠깐 여담이었지만 그다음에 비정규 투표지가 나오면은 신속하게 감정을 해서 예. 그것이 무효 표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 이거 다 재판소 판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소위 대법관은 더군다나 저스티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법에 대한 지식인 물론이거니와 인격이 고매한 최고의 인격자한테 이런 기본적인 일도 않는다는 것은 대법관 자격이 없고 또 하나 사실 조샤 씨가 말씀하시라 소송 관계도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에는 감정 비용 같은 것도 있어요. 감정 비용 보고 니들이 감정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니들이 돈을 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감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감정을 하게 하는 원인, 범죄한 그 사람 범죄를 제공한 그것이 감정한 결과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면은 그 감정을 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선관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놈들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패소가 되면은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예.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을 원인 제공한 놈들이 그놈들이거든. 예. 선관위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의혹 제공을 우리가 터미없는 의혹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혹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런 예. 합리적인 의혹을 의혹을 갖도록 원인 제공한 선관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소 없이 얘기했지만, 이런 인천 연수에서 재검표에서 발견된 이런 교훈을 겨울 삼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는 지금 이제 선거구역 소송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지역구의 선거구역 소송이냐, 아니면은 전국적인 4.15 총선 전체가 무효냐, 이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틀림없이 저자들은, 아, 인천을 무효소송이니까, 인천 연수을 무효소송이다. 만약에 무효소송이다 한다 하더라도, 네. 청주권은, 아, 청주권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므로, 청주에 있었던 선거는 무효다. 다른 데는 괜찮다. 이렇게 판결할 거예요. 저는.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리스팅한 것 중에는, 예, 예를 들어서 선거인 명부 문제, QR코드 문제, 투표지 분류기 문제, 소위 그 대표기 문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삭제 문제, 이런 것은 그 선거구에서 현재 발생한 것이 발견됐지만은, 예. 이것은 네이션와이드 전국적으로 사용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 QR코드 전국적으로 사용했잖아요. 전자대표기 전국적으로 사용했잖아요. 예. 저기 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 전국적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천에서 또는 청주에서 이것이 선거구역의 사유가 됐다면은 자동적으로 전국적인 전면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우선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오늘 그 글을 남기신 분 가운데 우리가 한번 유의미한 그런 글을 남기신 리진우님이 아마 이런 IT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선거인 명부는 통합 선거인 명부로 서버 데이터 형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다 그게 데이터니까 그 리진우씨님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삭제되었다면 그것을 복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로그 정보만 있다면. 그리고 로그를 복구하는데 선거 데이터 정도는 5초 내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참조를 하게 되면은 이 삭제 파일 복구 도구는 디스크 드릴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은폐할 의지란 부분이 문제지 기술적으로 이런 것을 밝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26개의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인천 연수구의 사례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원 오브 댐일 거란 이야기.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만일 선거 무효 소송이 전개가 되면 21대 총선 전체에 대한 무효가 선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제가 아팠던 거는 뭐 조선일보는 방송을 온라인판을 보니까 다 올림픽 뉴스로 그렇게 도배를 해놨더구먼요. 중앙일보는 가니까 올림픽 뉴스를 좀 적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맨 위에 전세가 폭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가 폭등 그다음에 지금 신생아가 나면 한 명이 나는 순간 5천만 원의 연금 적자를 가지고 이제 애들이 출발한답니다. 이 40대 50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알아야 될 게 오늘 이 중앙일보 온라인판 신문을 보면서 모든 내 눈에 들어오는 대여섯 개의 기사가 뭔가 하니까 선거 무결성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당신들 한국 사람들 선거 무결성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옥문이 열린다는 것을 나는 그것이 전망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꼭 그게 똥인지 아니면 그것이 소변인지를 맛을 봐야 아느냐. 그게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는 길이 당신들 앞으로 어려워진다 이게 아니고 이미 당신들 말이지 응? 예를 들면 집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 보유 혜택이라 10년 20년 갖고 있더라 다 그걸 국가가 가져가버린 거 아닙니까 양도 차액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 집값 폭등만 따지고 물가 폭등만 따지고 애들 연금 부담만 따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걸 좀 복합적으로 보면 모든 게 그 밑에
권력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지옥에 사는 거죠.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권력이 무너지게 돼. 베네수엘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는 그냥 뭐 앞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 애들 다 키웠으니까 젊은 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그냥 그게 그냥 그야말로 덤이죠, 덤. 애들 다 키웠으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거 범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데,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우리 70년 헌정사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이 6.25 남친 아닙니까? 그래서 예. 6.25 국회 남친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6.28, 그 재개표에서 발견된 사실은요, 우리 6.28 헌정지서 파괴 사변이에요. 6.25 사변과 사변의 버금가는 헌정지서 파괴 사변입니다. 6.25는 저 군사적인 침략을 당한 거지만은, 이번 그 선거, 와 관련해서는 법 기술적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당한 일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제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언론이라는 놈들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나라를 망치는 작태들이 나라가 지금 다 가라앉고 있는. 근데 제가 여기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것이, 이 타이타닉 호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여기 캐나다 대서양에서 이제 아이스버그를 받아가지고 침몰했잖아요. 그것이 1912년 4월 15일이에요. 그것도 4.15예요. 예. 4.15 침몰입니다, 그게. 타이타노 이게. 동부롭게 4.15가 그런 날이에요. 예.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게 뭐, 언싱컵이라고 해요. 가라앉지 않는 배, 언싱컵. 그 당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안전한 배라고 했는데, 그게 오다가 과속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뭐, 물 밑에 있는 아이스버그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받고 나서도 그 가판 위에서는요, 얼음조각이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아이스 하키 놀이를 했다고.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그런데 배가 가라앉은 게 얼마 만에 가라앉았느냐? 2시간 40분 만에 가라앉았어요. 난 그거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많은 거기에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야 그런 놈들이 척이 아닙니다. 예. 십자 중에서. 예.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해? 아니, 그래 그러니까 김태산 씨가 그랬지만 대한민국은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나라라는 거야. 예. 산소 마스크 벗으면 죽게 돼 있는데. 산소 마스크가 뭐냐? 주한미군이라는 거라. 주한미군이 나가면은 산소 마스크 벗겨지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제가 중간에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오늘 조선일보 온라인판을 보면서 전부가 다 그런 크고 작은 올림픽, 물론 올림픽도 소식을 알아야 되는 분도 계시겠죠. 이제 그거를 보면서 1960년 3.15 부정선거가 터졌을 때는 가난했지만 언론이 살아있었고 결기가 있었고 정의라는 것이, 정의를 뭐 구현하려고 하는, 배는 고픈 시대였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의 가장 메이저 신문사가 온 전신에 그냥 올림픽 그걸 다루면서 단 한 번도 치열하게 이 선거 무결승 문제를 좀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사 하나 내지 않는 걸 보면, 야, 이게 참
이 나라가 60년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예. 네. 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8월 10일, 청주 제국대와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원고나 변호인단이 잘 준비하리라고 믿지만은 또 걱정이 되는 것이, 기사를 보니까 원고가, 인가쁜 이상반이 지금 부검 상태라면서요. 예, 어떤 라인펀드 사건에 아마 관련이 돼가지고. 그 원고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한 상태라고. 예. 그렇다면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 또 저쪽에서 암묵적으로 야, 너 그냥 포기해 자수를 말고 네? 까불다가는 지금 너 감옥소에 있는 거 연장돼 그런 암묵적으로 겁을 주었거나 겁을 먹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청주 재검표에서 제가 여태까지 쭉 이런 연수에서 있었던 사례를 들고 교훈을 삼으라고 했는데. 이게 다 말짱 혼이든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다면, 예. 이런 얘기 들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제대로 할 리가 없고, 또 이런 문제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해도 될랑 말랑인데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그냥 유튜브로 말만 떠들었지. 지금 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하는 걱정이 돼요. 예, 제가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좀 더 우려를 더하면은, 이제 저는 뭐 아마 그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걸 본 건 아니고, 본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그 상대방 저의라든지 상대방 동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이 상당한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은 8월 10일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와 그 이후로 이어진 상황에서 6월 28일 그는 재검표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예를 들면은 원고 측에 대한 회유 그리고 원고 측 변호인대에 대한 그런 일종의 거래 인간은 사악하거든요. 극단적으로 사악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이익을 보장해 줄 수가 있으면은 예, 그런 현장의 것을 6월 28일 날 재검표를 뒤집는 용도로 제가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능히 인간은 그렇게 행동할 수 이번 같은 경우 육강급 후보가 영의 몸이 돼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원고를 상대로 해서 뭐 형량 감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딜을 할 수,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재검표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조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특별하게 그런 불확실을 심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작이죠. 일종의 그런 공작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뭐 좌우로 보나 우로 보나 뭐 이렇게 참 이 너무나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이런 그 아슬아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6월 28일 날 배춧잎이라든지 일장기 같은 게 발견된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그걸 역전의 공세로 삼을 수 있는 선관위 측에 그런 걸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거듭 얘기지만은 연수를 원고, 원습을 재검표의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타프하고, 논리나, 이런 면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지금 형편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예. 정말 절망적인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10일 날 그런 재검표를 주도하시는 분들 측에서 그 6월 28일 재검표를 주도했던 원고 측의 참관인들을 접촉해 가지고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수받아서 다 나왔으니까 뭘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투표지 재질이라든지 투표 자체를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런 노력은 현재로서는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 보면은. 큰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송사에 걸리면은 수소문해가지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수소문해가지고 야 이런 경우인데 재판소 가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묻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아니 경험을 쌓은 전문가나 전문 변호사나 이 사람들한테 연락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우려를 그러니까 8월 함, 10일 날. 예.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꽤 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른 주제들은 또 다음에 한번 다루고 한번 정리 정돈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 한 가지 희망은 제가 얼마 전에 황교안 예. 대표께서 부정성에 관련해서 거론하시고 대선 후보 맡는다는 위치에서 거론을 한 것이 굉장히 좀 희망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제 후보들을 또 보수와 관해서 거론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부분에서 우리가 푸시를 해야 될것 같고, 틀린 이제 대법원의 압박을 하고 언론의 압박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옛날에 신나게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테지만은. 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신 건 굉장히 영웅적인 결단이고, 경선이나 대선에서 뭐 승패 관계없이 지금 하는 처신이나 행동이 상당히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한번 좀 정리정돈을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범죄 선고가 틀림없는 것이 우리가 아무 평범한 사람이 법조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범죄 선고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말하자면은 선관위가 대법관과 함께, 즉, 대법원이 선관위와 함께 방조, 내지 공모한 사법농단, 또는, 아까도 말했지만, 6.25 사변과 법원가는 헌정질서 파괴 사변이 일어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중한 사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정치 지도자들까지 아뭐 범죄 선거 이만 덮어두고 정권 교체나 관심을 갖자 범죄 선거를 덮어두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대로라면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위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국민들이 각성. 이제, 1960년 3.1 부정선거 당시에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것을 거울 삼아서, 특히,
언론을 비롯해서 사회 지도자들이 양심을 회복하고 행동을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한국 떠난 지 한 50년 정도 되셨으니까 정말 그 한국 문제를 좀 이런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이런 사태를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또 좋은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오늘 캐나다에 이제 한국을 떠난 지 47년, 참 긴 세월이죠. 예, 공인회계사로 쭉 활동해 오신 이경복 선생님이 2020년 4.15 총선 이후부터 아주 꾸준하게 조국의 문제를,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28살 때 떠났지만 사람이 나라를 사랑한 것은 그 본성적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살더라도. 그래서 정말 좀 새로운 시각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있으면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8월 10일부터 시작해서 8월 달에만 하더라도 서너 건 정도의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의 재검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일단은 너무나 이제 그 피고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지금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그 가짜 투표지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사고나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상대방 동기나 지위나 의도를 상상을 해보면은 이쪽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선거 무효소송으로 재검표 대상이 되는 그 원고 후보자죠, 주로 미래통합당에 낙선한 후보자들과 또 후보자를 돕는 그런 원고 소송인단의 변호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에서 충분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서 좀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작전도 짜시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을 궁리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그래야 그 재검표, 이어지는 재검표가 선관위 측에 이용당하거나 악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 사회에서는 워낙 복잡한 면도 있지만 이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의 행동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원고를 직접 회유할 수도 있고, 뭐 자리를 약속하거나 이익을 약속하거나 아니면 원고 측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변호사라든지 참관인들을 또 회유하거나 매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원고, 앞으로 재검표 물방에 오시는 원고분뿐만 아니고 또 원고를 대변하는 그런 재검표에 임하시는 변호사나 참관인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라앉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국가로 복원할 수 있냐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회유라든지 매수라든지 협박과 같은 부분에 절대 넘어가셔서는 안 되고, 특히 금전을 제공하는 그런 종류의 회유에는 넘어가게 되면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오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동기를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그런 그 의도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회유된 변호사들이라든지 회유된 참관인들이라든지 또 이 그 어떤 금전적 이익의 제공에 대해서 그냥 노란한 그런
변호인단이라는 게 원고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은 대의를 위해서 한번 힘을 모을 때다. 그 왜 그런 거 아니까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선대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난 70년을 나라를 이 정도까지 만드는 공을 생각하게 되면은 현재 세대와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불의와 타협을 하거나 불의와 손을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군으로 뛰어드신 분들도 정말 사실 앞에 정직함을 유지하고 또 진실 앞에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그동안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부인해온 이준석 당대표와 하태원 삼선 의원들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오판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변화나 또 축적된 증거가 생겼을 때는 또 상황을 뒤집을던 치 자신이 내렸던 그런 판단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에 속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자에 속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에 속할 수 있고 그야말로 고결한 사람에 속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의 경직성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사실을 겸허하게 보고 이 사실을 왜곡했을 때 국가가 앞으로 처하게 될 존망의 위기란 부분을 인식하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